네, 유명관의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관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이익 추정치는 분명히 하향 구간에 있기는 하나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하다 보니 변화는 굉장히 미미하다. 또 하향의 폭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까지 나눴는데요. 지난 한 주간은 비슷한 트렌드 안에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랑 뭐 사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신흥국이 지난주 대비해서 하향 조정폭이 좀 줄었습니다. 네, 신흥국이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정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난주랑 유사한 수준으로 이익이 좀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별로 좀 봐야 할것 같은데 선진국 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이익 전망치가 마이너스 2.2% 한달 정도 하향 조정되면서 좀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뭐 지속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마이너스 2% 수준이었는데 네, 이번 커졌어요, 주에는 폭이. 마이너스 3.3%까지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흥국은 인도네시아나 이 브라질의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면에 그러네요. 뭐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 정도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하향 조정의 폭이 확 커지지는 않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줄지도 않고 있는 정체 구간에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어떠했는지를 좀볼 텐데 아무래도 이익 추정치의 변화가 좀 긍정적이었던 국가들이 주가도 괜찮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국가들이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좋았었던 한달 동안의 그런 국가인데요. 앞에서 봤듯이 인도네시아랑 브라질이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좀 주가 상승률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뭐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뭐 거의 다 플러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반등폭이 셌었던 미국이나 인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전 세계 평균 대비로는 뭐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돌아서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홍콩, 중국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아래로 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선진국, 신흥국 나눠서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 사실 계속 위에 있었던 건 에너지 섹터예요. 뭐 여전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어쨌든 상향 조정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폭 자체는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 안 좋았다가 상향 전환이 되는 섹터들을 좀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내에서는 금융 금융. 업종이 대표적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빠지면서 그냥 소외를 받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달전 기준으로 봤을 때 상향 전환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산업재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 네. 그러니까 한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2.3% 정도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뭐 2분기 실적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국 시장에서도 2분기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가총액 규모별로 나눠봤을 때 중형주가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중형주 안에는 이 산업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흥국 전체로 펼쳐봤을 때에도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 산업재 업종 정도가 눈에 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이 표를 보면 에너지가 여전히 제일 상단에 있으니까 계속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상단에 있었고 오히려 상향 조정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보다는 밑에서 반등하고 있는 것들을 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선진국은 금융, 신흥국은 산업재 섹터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주가의 흐름과 이익 변화의 상관관계가 어떨까요, 지금은?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주가와 이익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다만 2분기 실적이 좀 끝나가는 좀 과정에서는 다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안 좋은 그런 업종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코스피 주황색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있는 업종들의 주가가 좋은 거고요.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업종들은 좀 좋지 않습니다. 지수 대비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 한달 동안은 좀 지수를 아웃퍼폼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은 사실
좀 나중에,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익은 돌아서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산업재 업종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조선 기계 업종의 성과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산업재 네. 이야기했던 거, 그거 이제 주가가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이야기 드렸듯이 코스피 그 주황색 점을 기준으로 네. X축, Y축을 이동해서 보신다면 네. 지금 이제 보다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에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이익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뭐 큰 변화가 지금 있나요? 일단 뭐 2022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는 크게 변화 없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2.4% 하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이거는 사실 마지막에 이제 한전이 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항상 한전 같은 경우에는 네. 적자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실적 추정치를 한 번에 이제 이렇게 하향 조정시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215조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전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3%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영향이 네. 있었고 그걸 제하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뭐 그래도 한 0.8% 정도 하향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폭을 키우는 데는 한전의 영향이 네. 굉장히 보통은 컸다. 보통은 이제 실적 발표 뭐 한 달이라고 보면은 주 후반에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일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컨센서스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이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까지 네. 말씀을 드리면은 60조 원을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60조 원 초반 수준이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일주일 전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2.2% 정도 하향 조정이 됐다. 좀 길게 3개월 전 대비로 봤을 때 네. 거의 10% 정도 하향 조정이 된 거이기 때문에요.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하향 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계속 추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네. 이렇다 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신경 써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분화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2% 내외 하향되는 네.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로는 어떤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오른쪽에 보시면 유틸리티 업종이 크게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제 한국전력이 네.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된 영향이고요. 네. 호텔 레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안 좋았었고 많이 빠졌네요. 이것도. 네, 그리고 조선 네. 기계나 뭐 건강관리, 보험, 소프트웨어까지 이익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영향이 컸고요. 네. 그리고 건강관리 업종이 몇 주간 제가 좋다라고 추웠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 하향 조정이 나온 이유는 또 실적이 안 좋은 시젠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서 그렇죠. 뭐 이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됐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가서 실적이 둔화될 거라고 예상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괜찮으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상향 조정은 큰 의미가 네.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밑에 쪽에 있는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전의 영향이 컸다고는 네. 하나 유틸리티가 워낙 전체적으로 확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것부터 좀 보죠. 네. 그러니까 대략 한국전력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됐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3조 원 정도 적자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29조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조 원 정도 하향 조정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을 좀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치도 지금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참 구조적인 개선 네. 없인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서 매 실적 시점마다 네. 이렇게 반복이 되는 흐름이네요. 사실 한전만 없으면 올해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거의 240조 원, 30-4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이 영향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제하고 보셔야 한다라는 건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주까지는 괜찮다가 네. 시즌의 영향이 있었던 네. 건강관리 업종이에요. 네, 시즌이 어쨌든 코로나에 이제 가장 수혜를 입은 기업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좀 끝나가면서 이익 전망치가 뭐 거의 40%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을 예상보다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올해 전망치 자체가 지금 거의 뭐 35% 정도 하향 조정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이 좀잘 네.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 헬스케어 섹터의 이익 모멘텀이 좀뭐 깨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종목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전처럼 CJN이 왜곡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업종 자체에 대해서 요건 이제 밑에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종목으로 좀 나눠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건 소프트웨어 네, 업종이에요. 맞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뭐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같은 대표 게임주들의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제가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쭉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한 번도 섹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에 비해 실적치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업종이 이 소프트웨어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게임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인건비랑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대표적인 좀 섹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개발자들에 대한 부분도 잡아오려면 또 인건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마케팅을 워낙 또 강하게 해야 흥행으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제 게임주들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는 또 계속해서 보면서 기억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분기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매분기 여졌던 적이 한 번도 맞습니다. 없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이익 추정치 변화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가 아주 개선되는 걸 보기는 좀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다음 주에는 좀더 좋은 내용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